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투 모발이식 센터의 이윤주 원장이라고 합니다. 모발이식 비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. 요새 모발이식 비용이 굉장히 이제 그 편차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용이 아주 낮은 데도 있고 비용이 굉장히 높은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세세하단 말이죠. 근데 저희 루투 모발이식 센터는 사실은 10년 이상 전서부터 비용 갖고 뭐 이거 갖고 뭐 막 할인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었고 저희가 10년 넘게 전부터 아예 절개식 비용 비용 자체는 거의 다 세팅이 되어 있는 비용이었고 다만 이제 2014년도부터 부가세가 올라서 10% 추가된 거 이외에는 없죠. 그래서 가끔 이제 비용적인 부분으로 해서 환자를 유인하고 또 막상 가면 또 상담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렇게 광고한 그 비용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사례를 갖다가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. 병원을 선택하실 때 일단 병원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 병원의 비용이 적절하고 또 수술 결과가 오랫동안 이렇게 크게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결과가 안 좋으면은 SNS나 기타 뭐 여러 사이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게 되죠. 그래서 그런 흠이 없고 그래도 수술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병원을 좀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. 저 개인적으로 좀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비용 때문에 이제 뭐 수술을 갖다 저희 병원 비용조차도 비싸다고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모발이식이라고 하는 게 3초만 심어도 저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어느 정도의 비용은 지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수술 결과 자체가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 만족도가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는지는 그 병원의 역사와 전통을 보면 알 수 있죠. 뭐 최근에 생긴 병원은 그런 그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저희 루투 모발이식 센터는 저희 강남역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던 병원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참고로 하셔서 수술 병원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비용 하나만 초점을 맞춰보다 보면 굉장히 또 나중에 그 수술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고 있거든요. 수술 병원을 결정할 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그 비용을 지불했을 때 수술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야 되죠. 저희 루투 모발이식 센터는 저희가 수술한 그런 사례를 저희 그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의 그런 케이스들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뿐만 아니라 병원에 오셨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고요. 그리고 수술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술 후에 그런 애프터 케어, 뭐 사후 관리 이런 것까지 총 망라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수술만 끝나는 게 아니죠. 그리고 수술 결과가 나와도 저희 병원에 계속 체크받으러 오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하시고 병원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